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또 걱정이 돼가지고 3-4일 후에 다시 또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원래는 제 생각에 고추에 단저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지금 네 번째를 아마 내일쯤 내가 멜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초장의 길이는 대략 한 9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추줄을 멜 때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단저병이죠. 그래서 단저병은 금년도 보통 6월 하순부터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은 7월달부터 단저병이 푸른색 고추에 병원균이 감염돼서 나타날 걸 예측이 됩니다. 보호제 위주로 방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보호제 종류가 많죠. 델란 수화제, 비오넴 수화제, 캡탄 수화제, 치료제는 실바코, 카브리에 이런 스트로빌린 계통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호제 위주인데, 보호제 플러스 치료제 겸용해서 제가 특히 주장하는 것은 칼슘을 좀 쳐달라. 칼슘. 칼슘은 과육의 조직을 두텁게 하기 때문에 병원균 감염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또 겨우기에 칼슘과 봉소를 꽃에 살포하시게 되면은 수증도 잘 되고 나중에 치근으로 잘 빠지고 고추 과피도 더 육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병이 더 강하다. 나중에 때깔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제 유지하시면서 칼슘 또는 제가 특히 주장하는 것은 균카바라고 있습니다. 균카바 또는 균마가 또는 균카바인데 그게 왁스입니다. 왁스가 과피에 도포를 해줌으로 해서 균이 2차적으로 건전 열매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감염된 열매는 다른 건전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건전 열매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커버시켜주는 균커버, 그런 제품도 여러분들이 농약과 같이 혼용해서 방제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몇 배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수체가 복잡해서 공기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고추밭 전체가 과습합니다. 탄저병은 과습,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잘 빠져나가야 약도 잘 맞고 또 습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제 손가락과 비교해 보시면은 대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지된 이 부분도 상당히 대가 빵빵하고 이 위에 분지도 상당히 대가 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고추 농사의 달인들이 많습니다만 이 고추밭은 이렇게 재배한다 한 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배하든 간에 탄저병이 원래 상당히 우려됩니다. 모든 작물에. 그래서 탄저병 예방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추는 보니까 오늘 와보니까 14개에서 16개 정도가 착고됐습니다. 고추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대략 한 12cm 정도, 11cm 정도 되고 착과량도 보시다시피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방아다리마다 한 개씩 다 날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연히 꽃도 피고 있고, 총체벌레, 원래 고추 결실이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체벌레 약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진딧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균성 전문이병도 우려되기 때문에 마이신유도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마이신유는 뜨거울 때 치면 안 됩니다. 네, 아침 일찍 쳐야 약효 우려를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생육이 좋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은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아다리 밑에가 다 뻑뻑 뚫려가지고 상당히 이 공기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다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둥펴져 있습니다. 따라서 탄저병 우려되기 때문에 탄저병 방제부터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델란 수화제, 비오넴 수화제, 캡탄 수화제, 거기에다가 칼슘 또는 균카바, 왁스 물질 그런 것들을 가용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재미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작물은 수체 내에 질소 함량이 높으면 탄저병이 더 취약합니다. 따라 수비를 가급적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흙골에 줘도 빨아먹지를 못합니다. 뿌리의 근근 분포는 이렇게 비늘 속에 다 있습니다. 이 흙골까지는 잔뿌리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 자꾸 뿌린다 해서 고추뿌리가 그 비료 성분을 흡수하느냐,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TRU 문제 때문에 수체 바로 밑에 뿌리가 나와있다. 수비를 준다면 지난번에 포기사에 주셨죠. 예. 조금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연매 시비를 통해서 좀 공급해달라 말씀드립니다. 수체 내 질소 함량이 높으면 탄저병이 더 취약합니다.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뿌린 고추밭은 탄저병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제거드립니다. 질소 성분과 반대 성분인 CA, 칼슘 연매 시비를 자주 해달라 말씀을 꼭 제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5m 고추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